안녕하세요. 키네시더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뵙고 오늘 두 번째인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간혹 비도 오고 하지만은 아주 비가 올 때는 내 몸에 있는 쓰레기들이 싹안 좋은 것들이 다 풀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주제로 나눌까 하다가 자, 우리 부동산 왜 갖고 싶으시고 돈을 왜 벌고 싶으세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 사람은 하는 게참 쉬워. 쟤는 뭐 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쟤는 쉬운데, 나는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잘안 되지? 왜 우리 가족들은 엄마도, 우리 이제, 뭐, 부모님 세대도 가난하고, 왜저 부모님 세대도 가난하고, 왜저 집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왜 부유하게 됐지? 왜저 집은 왜 갑자기 가난하게 됐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정말 재정으로 돈을 많이도 벌어본 사람이기도 하고 망해본 사람인데요.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그걸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운데 이게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럼 내가 경제에 여러분 부자가 될 것인가? 가난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왜, 지난번에 제가 혹시 동그라미 그린 거 기억나시나요? 내가 부자가 될 것인가, 가난한 자가 될 것인가, 너무 쉬운데요. 나는 머리로는 부자가 너무 되고 싶어. 나는 정말 잘 살고 싶고,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이 사람 삶은 막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또 내가 결혼한 배우자에게 정말 좋은 집을 마련해주고 싶고 자녀한테 정말 부유함을 나눠주고 싶은데 왜안 될까? 여러분 궁금하죠?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동그라미 그린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거 들을 때는 노트를 딱한 번만 듣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두 번째 노트를 가져와서 들어보세요. 그럼 나예요, 이 동그라미. 자, 여기 내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자에 관한 소리를 많이 들은 거예요. 부자에 관한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럼 부유한 자의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요. 자, 여러분, 우리 왕이나 뭐 옛날 우리 임금도 그렇고 이런 귀족들은 어떤 훈련을 받나요? 애들이 태어나면. 로얄 패밀리의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로얄 패밀리 훈련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들의 마인드 안에는요, 요 마인드 안에는 어떤 마인드가 자리 잡냐면요, 부유한 자의 마인드가 자리 잡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축복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부인은 배우자 남편한테, 남편은 부인한테 계속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다음 시간에는 거기에 관련된 걸또 말씀드릴 텐데요. 부자의 마인드가 있지 않으면요. 아무 누가 몸으로 행동을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무의식 가운데 마인드가 있는데요. 전 플러스 마인드, 마이너스 마인드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플러스 마인드가 내 안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 몸은 많이 움직이는데 내 마인드 안에 생각 안에 여러분 성경 아 저기 사전을 보면요. 생각, 마인드, 마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마인드가 이들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뇌 가소성 얘기하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적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또 사회생활하면서 이 부자의 마인드에 대한 것들을 소리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많이 들어도 모든 교육은 어디서 시작되나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란 것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거든요. 소통하고 의논, 토론하면서 그러다 보니 그들은 안에는요, 이 부자의 마인드가 그냥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자, 우리 예전에는,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러죠. 밥은 밥 드셨어요? 식사하고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전쟁 이후에 다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주제였었어요. 이들 무의식 안에는 밥은 먹고, 저 사람 밥은 먹고 다니나? 가난의 마인드가 이 하나가득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저희 엄마, 야, 사업하면 망한다. 왜냐면 우리 아빠가 사업하다가, 저 뭐야, 보증도 쓰고 그래서 힘들었던 시간이 있거든요. 직업은 있잖아. 선생님이랑 은행 직원, 공무원, 그렇게 짱이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사업에 어떤 기회가, 아이디어가 와도요, 시도하지 못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듣는 게 있어요. 듣고, 경험하고, 중요한 건 느낌이에요. 자, 듣고 경험하고, 이 듣고 경험한 거에 뭐 보고 뭐본 것도 다 들어가요. 근데 보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보는 거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내 입에서 정말 긍정적인 축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가난한 마인드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어떠냐면요. 축복의 말을 못 해요. 부자들 보고 대기업 보면요. 맨날 욕해요. 잘 보세요. 늘 마인드가 부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것들. 그리고 미디어 중에서 부정적인 것들 계속, 경제 영역에서 부정적인 거가 계속 나의 소리를 타고 들어오면은요. 그럼 저는 제 안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가난한 마인드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해야 될건 뭐냐면요. 여러분 주로 많이 어떤 걸 많이 들었나? 여러분 제가 노트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에요. 자, 동그라미 두 개를 그은 건데 자기 이름을 쓰세요. 저는 퀸 에스더니까 퀸 에스더 쓸게요. 제가 동그라미 하나 더 그리는 건 우리 이거 생각, 마인드, 마음 그걸 표현하기 위해 이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렸어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좌우로 나누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날짜를 꼭 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좌우로 나눠서 가난의 소리, 부유의 소리, 여러분이 주로 경험한 거, 들은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더 맞나? 근데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나? 양쪽 다 똑같아요.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까지 같이 적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냥 스쳐서 씩 지나가는 소리는 기분이 안 나쁜데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쏙 박힌 얘기를 들으면 어떠냐면 불안해요. 그리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느 순간에 여기에 마이너스 마인드, 플러스 마인드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트 딱 준비하셔가지고, 자기 거 이름 쓰고, 우리 생각, 그 테두리 한번 그려보고, 제가 그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는 외부 영향을, 이 소리들, 환경,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먼저 체크가 되면 여러분들 마인드 안에 가난의 마인드, 부정적인 마인드를 긍정의 마인드, 부자의 마인드로 바꾸는 걸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여러분 약속 하나 해주실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약속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적으시면서요. 여러분이 본인 자신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정말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넌 타고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우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어떠냐면요, 그
가정원에서 배운 거 가지고 그들도 결혼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또 결혼했을 때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선생님이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꼭 약속해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이거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저희들 만나면 그때 또 하나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